나는 누구랑 살고 있지? 이 사람은 일이랑 결혼했나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와 설명을 하려고 이 영상을 좀 찍기로 했어요. 와 아이고 아 심심해. 아 집에서 왠지 그것만 할 거야?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벤트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. 남편은 아기 갖는 걸 정말 반대했었었고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. 이 직업이, 이 일이 나의 우선순위 너고 너의 우선순위 너야. 날 좀 생각해주면 안 돼? 그렇게 안 되면 난 너무 외로운데? 나 너무 힘든데?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